되거나 한짝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에디셔널 잠재를 발랐더니 에픽에 나왔습니다. 106. 유니크 올라갔는데 많이 들어가네요. 유니크 올라가는데 많이 들어갔는구나. 아, 이건 아닌데. 아니, 유니크 올라가는데 100개씩 쓰면 어떡하냐고. 아, 왔습니다. 아, 108개 써서 유니크는 좀 그렇지 않나요? 오케이, 일단은 아이디로 옮겨갑시다. 아, 빨리 올라가야 될 텐데 유닛을 너무 많이 쓰고 바로 올라가야 될것 같은 느낌이가 좀 드네. 아, 세줄 아닙니까 이거? 세줄 아닙니까? 아우, 너무 많이 썼다. 안 올라가네. 소리가 안 들릴 때까지 한 거야. 먼지요, 우러. 다 써서 멈춘 것인가? 레전으로 올라갔을 것인가? 아, 레전으로 올라갔네. 다 써서 멈춘 게 아니었어. 다행이로구만. 아, 인트 30. 40, 40, 10이 한번 나올 때 됐어. 스택 쌓았습니다. 아, 불큐 너무 많이 썼다. 진짜 많이 쓰지 않았나? 이제 슬슬 나올 때 됐는데. 아, 30, 39. 먼지는 지금 울고 있다. 크크릴 컴마, 여러분 사실 지금 먼지는 주운을 얻기 위해 추모를 하고 있습니다. 으유리은 크크. 저건 좀 그렇다. 아닌가? 그냥 내비도 써야 된다. 40도 아니고 35도 좀 그렇지 않나? 나왔다시. 40, 40, 40이면 가져간다. 아, 30, 20이면 어떡하냐? 아씨. 아, 애매하네. 나왔어, 결국에. 아, 20, 20은 안 되지. 아, 저건 안 되지. 고민도 못하겠네. 아, 웬만한 거는 가져가는데. 아, 저 20, 20은 저건 안 돼. 저건 좀 그렇지. 와, 40, 90이다, 와, 씨. 아, 떴어, 떴어. 40, 90이야.
첫 줄이 40일 확률이 첫 줄은 그래도 40이 제일 많이 나오는 편 아닌가요? 3, 2, 1. 와, 떴다. 40, 10이고. 오, 아니야, 이거 아니야. 억울해. 그냥 파는 게 낫지 않을까? 큐브를 해서 바로? 40, 10이군. 굳이? 가격 봐. 이탈인데? 야, 그냥 풀메이 팔면 팔리지 않을까? 굳이 손 보는 것보다? 이탈인데? 어, 있다. 아씨, 강력하네. 똑같네, 아씨. 추억도 좋네. 아이, 안 되겠다. 아, 에디, 유니크만 띄우면 되는 건가? 아, 강력한 적이 있었다. 팔린 기록이 있네. 기록이라서 왜 되잖아. 일단, 에디 좀 맛봐야겠구만. 아, 유니크 벌써 왔어. 대충 옵션만 띄워봐. 뭐라도. 어, 됐다, 야, 됐다. 요 정도면 될 것 같아. 별만 달아주면 되는 건가? 아, 이탈인데 쌍렉 뽑으라고요? 그건 안 되지. 안 돼요. 아, 루시드 달아준다. 얼마 썼는지 일단 한번 중간 점검 좀 해보자. 요렇게네. 요렇게 제가 투자를 했군요. 지금 133억 4500 정도. 그대로 팔면 게이드가 아닌가. 괜히 리스크를 가져간다.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대충 팔아도 좋은 거 아닌가. 대거를 제가 구입한 가격이 나와있을 겁니다. 39억 정도 됐네. 이게 작하는데 반값이라 한 45 정도 더 하면은 대충 178억 179억 정도 대충? 179억 정도 썼는데 아 이탈 옵션이라 팔리지 않을까. 손을 보고 팔 거냐 그냥 팔 거냐인데. 아, 쌍레 달면은 경매장 못 가지. 쌍레 달면 안 돼. 경매장에 갖다 팔아야 되는데 또 세상 밖으로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세상 밖으로 나가면 불편하단 말이에요. 사실 분 찾아야 되는데 경매장에 올려가면 알아서 사가니까 이게 귀찮더라고. 아, 최근에 팔린 거 보자. 비교를 좀 해보자. 190억. 오, 요거랑 차이가 추업 차이. 사실 별다른 건 얼마 안 들어가니까. 추업 플러스 윗잠재 3%. 에디에 조금 차이가 있겠지. 3%. 17석만 달아서 300억에 팔까요? 17석만 달까요? 17석만 달아봐. 30억이면 가지, 17석 나는 거. 130억이잖아, 지금. 어허. 아니, 이거 30억이면 지켜야 되는데. 15성인가도? 1억 3천, 6천. 이거는 30억 컷 하려면은 노파방 가야겠다. 간다. 남자는 노파방이지. 그럼. 1억 아꼈고요. 2억 아꼈고요. 3억 아꼈고요. 뭐라는 거야. 4억 아꼈고요. 아, 4억 아꼈다. 4억 아껴서 17성 찍었고요. 아, 이거 300억 해. 300억 갑시다. 아, 자리 없네. 아니.
이건 버텨봐. 300억 어, 바로 팔린 거 아니야? 아 그건 아니고요. 300억 버티다가 일주일 뒤에 가격 떨구는 걸로 합시다. 일주일만 지켜보자.